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읽어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사실은 57절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1절하고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때 제목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들이 노예 포로 속국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언약 그리고 전도 선교 정체성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절대 계획은 언약, 지금으로 하면 메시아의 비밀,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전도 선교 이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절대 계획은 이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을 두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성취의 축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욥을 통해서도 욥기 45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자녀가 주께 되어지고 그 수많은 엄청난 우리는 한 명 죽어도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잖아요. 근데 욥은 진짜 이 멘탈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죽었는데 맨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충격으로 가는데 10명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욥에도 절대 계획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뵙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는 계속 강단을 통해서 헤븐 리프레싱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압니다. 저도 알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 기업 삼으신 거 알지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보증하신 거 압니다. 저도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인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 가문, 부모님 남기신 이 절망의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길 원해요. 어제 그 저녁에 잠깐 그 저희가 이제 사는 데가 강화가 가까워요. 한 30분은 강화 가요. 그 한 4시 반인가 5시쯤 돼서 강화 잠깐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가자고 갔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막 몰려오는데 순간 내가 갇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깜깜한데 아무도 없어. 4시 반인데 막 어둠이 몰려오는데. 그보다 더 심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절망이 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사로라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려면 첫 번째는 믿음을 회복시키려 원해요. 어떤 믿음이냐? 4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였느니라. 또 15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이 지났고 죽은 지도 지났는데도 안 가고 약 올리는 것처럼 거기 없었던 것이 너에게 더 기뻐한다. 이 말은 굳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신앙의 반증이거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15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리고 40절에도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믿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기업 삼으시고 성령의 인치심, 보증하심을 믿죠. 그러나 내게 순간 문제가 오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오고 환경의 문제가 올 때 그 죽음의 절망이 올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느냐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죠.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절망의 위기 속에서도 믿느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잖아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힘듭니다. 괜찮아. 정말 힘드는데 괜찮아 하는데 괜찮다고 하는 그걸 드러나서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조급한데 기다려 괜찮아. 기다리라는 말 더 힘듭니다. 당장 문제가 터졌는데 당장 이 문제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기다려.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절망 가운데서도 4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갈등과 가문과 개인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더 깊게 체험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다 체험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아 두렵지 않다. 저를 보세요. 예. 두려움이 오는데 두렵지 않다. 염려가 생기는데 염려 별 문제 없다. 절망이 오는데 절망 같지 않다. 희망이 생긴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기억해 두고 싶은 거면 괜찮다.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기 위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다 얘기해버리면 내일 설교인데 그래서 다 얘기 안 하려고요.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내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믿음에 대한 절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 믿습니다. Heavenly blessing, 신령한 복을 내게 준 걸 믿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거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업 삼으신 거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문의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24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진짜 네가 기도할 때 네 속에 평안이 오고, 진짜 네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진짜 기도할 때 그 문제 아무 문제 없고 두려움과 갈등이 와도,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정말 그냥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세밀하게 이 나이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24시 같아요. 전에는 뭐 사역도 즐겁고 성로 만나는 것도 즐겁고 뭐 캠프 가는 것도 즐겁고 막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축제하는 거 즐겁고 막 희망도 있고 오늘 힘들면 내일 또 일어나면 괜찮고 한 달 힘들면 또 다음 달은 새로운 게 올 거고 사역이 막 또 막 안 되다가 또 되는 달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하지 않으면 24시 자 시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제대로 알아가고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가면서 내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길 원하고 모든 것에서 살아나길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노바디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에브리바디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캠프 안 하잖아요. 여름이라 캠프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가는 데가 있는데 어제도 가는데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는 뭐 김포에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지었거든요. 합동측, 저도 합동측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으신데 암으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매일 운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김선호 목사 내가 몇십 년 전부터 도와주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개척 안 하십니까 하면서 막 해요. 그 건축업자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 그분이 큰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제 뭐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불신자니까 이제. 근데 선생님은 다 교회에 연관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교회 연관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냐고 주인만께 탁 바꾸면 될 것 같아. 주임하니까 탁 바꾸면 된다고 나한테 5분만 딱 그럴 것 같다고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했어. 어제도 보니까 우리 이제 새로 이사 갔는데 이렇게 뭐 관리하는 사람 왔는데 뭐 한 50대 정도였는데 모태신앙인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도 하고 뭐 부동산도 하고 뭐 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보니까. 근데 블로그도 하는데 무속인들 뭐 이 카페 점카페도 해주더라고.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내가 나중에 좀 얘기 좀 하자고.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주위 그 운동하고 만나고 가는데 그 조그만 그 카페 이제 그냥 커피만 딱 파는 데 있는데 거기에 운동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지트야 아지트. 그 내가 일부러 불신자들 전번에 여섯 명 왔길래 밥 저기 커피 사줬지. 윤리적으로 보면 내가 그 김포 북변동의 그 동네에서 윤리적으로 두 번째. 아주 멋있는 목사, 첫 번째 목사님은 기존 교회에 그 운동하고 축구하고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아주 젠틀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가 봐.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멋있다네. 그분들하고 상례도 안 하거든요. 그거 아줌마도 목사님 멋있다고 내가 사줬거든, 몇 번. 내가 왜 그렇게 사줍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나사로처럼 이런 문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데 결국은 이 노바디 속에
에브리바디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겨자식이 작은 것 같지만 큰 것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나를 아무도 없는 현장에 놓으면 나는 한 몇 년 살면, 저를 보세요. 몇 년 살면은, 저를 보내주세요. 아무도 없는데. 몇 년 살면은 지교하겠다.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요? 복음이 안 증거된다고요? 내가 이 느낌 와. 아무도 없는 동네에 그냥 이렇게 제가 몇 년 살게 하면은 지교회가 당연히 지금 만나는 붙는 사람들이 다 지금 캠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고 있고 커피 하는 그 아주머니도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하기를 원하고 24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치유되기를 원하고 전도자로서 더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갈등,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전도자로 더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nothing 같지만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뭐 나폴레옹처럼 바람에 스치는 바람에도 나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 흘리는 눈물처럼 나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뭐 나이 들수록 그렇게 눈물이 난다네요. 나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 everything이 됩니다. 뭐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 차이거든요. 어떨 때 보면 이 생각 하나가 복음 제대로 누리는 날을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복음 제대로 한번 순간 깜빡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이루는데 어떠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4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언제 어떻게 우리의 절망과 70년 동안 포로 생활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라는 것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교회라는 이 예언교회라는 이 엄청난 교회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교회의 몸 대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보러보면 시험들기 딱 딱성이에요. 누굴 바라봅니까? 이 예언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움직이고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실체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사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나사로처럼 여기 본문에 보면 죽은 지 사흘 됐더라. 그리고 이틀 후에 가셔요. 그렇게 보면 조급한데 급한데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기다리면서 좀 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